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종교인 과세를 2년 늦추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취소한 것과 관련해 해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준비 부족을 걱정한 것일 뿐 준비만 된다면 과세에 찬성한다며 부작용을 막기 위한 준비가 완료되는 대로 종교인 과세를 시행해도 무방하다고 밝혔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미주연회가 지난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성금을 전달했습니다. 박효성 감독은 기독교 대한감리회 지체로서 이웃에게 손길이 필요한 시점에 미주특별연회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재난구호에 동참했다고 밝혔습니다. 육군 학생군사학교 세례식이 예수교대한 성결교회 신해가 푸른나무교회의 후원으로 거행됐습니다. ROTC 학군 후보생 57기와 56기를 대상으로 치러진 이번 세례식에서는 총 652명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29일 서울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전쟁반대 평화기도회를 개최합니다.